요즘은 수리도 장비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어렵게 찾던 고장의 원인을 이젠 좋은 장비가 빠르고 쉽게 찾아준다는 뜻이죠. 전자, 전기, 배관 파이프, 기계 설비는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부품 불량, 쇼트, 단선, 프로그램 오류 등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고장이 나게 되면 발열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먼저 육안으로 열화가 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 다음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범위를 좁혀나가죠. 오늘은 하이크 마이크로사의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4K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하이크 마이크로의 정식 총판 대리점인 한백교육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국내 인증을 모두 통과하였고 3년간 국내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갖고 싶어도 금액이 천만 원 가까이 돼서 그림의 떡이었는데 최근 들어 열화상 카메라의 금액대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개인이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까지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55인치 커브드 TV는 화면이 빨강, 초록, 파랑, 흰색으로 바뀌는 불량으로 입고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롬 데이터 불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 불행하게도 패널 PCB 기판 불량으로 판명났습니다. 불량 위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찾는다면 전체를 스캔하여 보면 비정상적으로 뜨겁게 올라간 부위를 바로 알려주는데요. 바로 이 위치네요. 여기 BGA 타입의 패널 구동 드라이브 IC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건 패널 불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니 좀 아쉽습니다. 이건 노트북 메인보드인데요. 현재 전원을 넣어도 전혀 반응이 없이 입고된 노트북으로 부품 중 어딘가에 쇼트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이건 역시 불량 부품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K2의 도움을 받으면 한 번에 불량 위치를 알 수 있네요. 솔직히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줄여주니 수리가 정말 편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전기 점검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고압의 배전함의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접촉식 레이저 온도계를 많이 쓰고 계시죠.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여 쓰기는 쓰지만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 여러 부분을 찍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4K2 열화상 카메라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점검 시 작업 효율은 말할 것도 없이 높아지네요. 4K2는 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0도까지 낮은 온도도 체크가 가능하여 만약 누수가 의심되는 파이프에 이 카메라로 체크를 해보면 물이 흘러넘치거나 파이프가 터진 부위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줄 수 있어 정말 두루두루 쓸모가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K2 열화상 카메라의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화상 해상도는 256-192 해상도이며 측정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4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당 25Hz의 화면 주사율로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고온 알람 경보 기능과 16기가 저장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 촬영 시 LED 조명을 켤 수 있고 4배속의 디지털 줌과 최대 4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비슷하고 무게도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겉면에는 현장에서 떨어뜨리거나 극한 상황에서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 실리콘으로 감싸져 있고 전면에는 영상 렌즈와 열화상 센서 그리고 랜턴 기능의 LED가 있고요. 위면에는 전원 버튼과 카메라, 동영상,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640-480 해상도의 3.5인치 터치스크린 LCD 화면이 보이고요. 아랫면에는 카메라 규격의 암놈 커넥터가 있어 삼각대나 짐벌에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원을 켜면 나름 빠르게 부팅이 되고 3.5인치 스크린으로 열화상 영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 점은 현재 촬영 중인 피사체 중에서 제일 높은 온도 지점을 알려주고 파란색 점은 가장 낮은 온도를 체크해 줍니다. 포켓2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체크된 온도는 맨 오른쪽 윗부분으로 맥스와 민으로 측정값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영상 확인 중 카메라 셔터를 가볍게 누르면 스틸 사진으로 저장이 되며 3초간 누르면 그때부터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상 방식은 열화상, 실화상, 퓨전, PIP 4가지 모드가 지원됩니다. 열화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열화상 영상 화면이고 퓨전 모드는 열화상과 실화상 이미지를 합성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윤곽선을 보여주어 대상을 더욱 뚜렷하고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PIP는 실화상 이미지에 열화상 이미지를 삽입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실제 눈에 보이는 영역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보이는 영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설정에 들어가면 다양한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봐야 할 것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핫스팟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촬영되는 영상을 스마트 TV와 미러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고 앱을 이용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동시 시청이 가능하여 접근이 어려운 극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켓2에는 보고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공된 윈도우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고 촬영된 스틸 사진을 지정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실사 사진과 열화상 사진을 보여줌과 동시에 촬영된 사진 중 가장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습도, 촬영 당시 현장 온도를 표로 만들어 데이터를 보여주고 파일은 워드 문서로 저장이 되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출력도 가능하겠죠.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연결 열화상 모듈은 금액이 저렴한 대신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의 위치와 스마트폰의 카메라 위치가 너무 멀어서 피사체에서 열이 나는 위치를 찾는데 애를 먹곤 하죠. 지금 약 15cm 정도 카메라 위치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열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는데 헷갈릴 때가 많은데 포켓2는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것처럼 정말 간편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 차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모듈 연결량과 포켓2를 비교해보면 한눈에 봐도 차이점을 아시겠죠? 부드럽게 움직이는 프레임과 열화상 카메라의 화질 자체가 완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이크 마이크로사가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열화상 카메라 포켓2에 대해 리뷰를 해봤고요. 디지털 온도계가 엑스레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포켓2는 MRI, CT 촬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